그 거기에 보시면 32쪽 공동주택 다가구가 나오죠. 다가구, 다가구. 그래서 다가구는 포함마대 어디에? 공동주택에 포함해요. 한 가구가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포인트는 뭐다? 구획된 부분이 나오면 각각 하나로 본다. 그래서 다가구야 다가구. 예를 들어서 3층짜리 다가구가 있다고요. 3층짜리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다 구획됐잖아요. 분리됐죠, 이렇게. 분리됐어. 밑에 땅이고. 그래서 주택법은 하나로 보는데, 그러나 세법은 뭘로 본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획된 부분을 몇 구로 본다? 1구, 1구, 1구. 공동으로 봐. 왜 공동으로 보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면적이 50이야. 다 면적이 50, 50, 50, 뭐 여기는 뭐 100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하나로 보면 바로 어디에 걸려? 331에 걸려요, 연면적에. 그래서 하나하나를 갖고 뭐다? 2, 4, 5 초과할 때는 고급주택이 돼요. 뭐 이거는 다 합쳐버리면 이 다가구는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죠. 그래서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본다. 그래서 2, 4, 5 여부에 따라 일반도 되고 고급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구획된 부분이 나오면 각각 하나로 본다. 그래서 세법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단독으로 본다. 뭘로 본다? 공동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사치는 자, 중과세율.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세율의 몇 프로? 8%를 더하는 거야, 표준세율에. 그래서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어? 중과 기준세율의 4배. 그럼 8%는 몇 배와 똑같다? 4배.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4배가 아프다 그랬지? 4배.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다. 자, 이렇게 해서 사치가 끝났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중과 기준 세율이 뭐냐? 표준 세율에 가감하거나 이거. 자, 이 안에는 2%가 들어있죠? 이거 표준 세율. 이 취득과 등기를 합치잖아. 뭐 빼고, 주택 빼고, 다 2%가 넘어요. 자, 가감하거나 또는 세율의 특례, 적용이 되는 세율로서 몇 프로를 말한다? 2%를 말한다. 그리고 밑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단독주택에만 쓰는 거죠? 6억 초과 하나요. 9천은 안 들어가요. 고급주택으로 보면 취득 당시 6억 이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와 또는 며칠 이상 6, 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사치다. 무조건 고급주택이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는 별 붙여야 돼요. 고급 월악장 또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에요. 말일부터. 자,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죠. 또는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럴 때는 사실로 따지니까 중과세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방세의 기본, 부속, 제일 밑에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바닥 면적의 몇 배다? 10배. 연면적 하면 안 돼요. 바닥 면적은 원래 10 받아. 배도 아프죠? 10배. 자, 이렇게 해서 고급주택 범위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8%? 4배를 더하죠? 자, 잘 봐. 등록면허세는 고급주택 중과세 할까요? 안 할까? 안 해요. 다섯 개잖아. 별꼴 고고고. 고고고. 취득세는 8%를 더해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 등기는 취득세를 합쳐서 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중과하네요. 취득세에서만 중과한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매년 내는 재산세야. 재산세는 매년 내니까 4%로 과세합니다. 4% 중과세요. 4%. 단 고급 선박은 비싸니까 5%. 그리고 고급 주택은 4% 하면 안 돼요. 초과누진 0.1에서 몇 프로? 최대 0.4. 몇 단계? 4단계. 그래서 취득세에서 안 물어보면 재산세에서 물어봐. 어떻게? 별장과 고급주택은 4% 다 틀려요. 별장만 4%예요. 그래서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는 일반주택처럼 계산해. 우리 아파트 세율. 이거 주의를 사랑하자 4단계 이거. 별장만 4%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로 연결을 시켜야 돼. 종부세. 종부세는 이거 4% 과세 안 하죠? 안 하고. 이해만 넘어간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죠? 별장은 과세 안 해. 이유는 4%로 과세했으므로. 그러나 고급주택은 종부세로 넘어가서 6억 넘어갈 때는 종부세 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치성 5개. 재산세, 종부세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별장은 과세 안 해. 4%짜리. 그럼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죠? 대상이 아니라고요. 왜? 4%짜리, 5%짜리는 종부세 안 내는 거예요. 그러나 고급주택은 종부세로 넘어가요. 일반주택처럼 계산했으므로. 이런 게 비교가 돼야 진정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안 나오면 여기서 물어봐. 재산세든 종부세든 취득세에서 안 나오면 여기서 물어본다. 별장과 고급주택은 4% 다 틀려. 그리고 별장은 종부세를 과세한다 틀려요. 4%나 5%짜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0.4지. 앞에가 0.1이니까 뭐 뒤에는 이거보다 높잖아요. 그죠? 이거 암기 끝났잖아요. 우리 아파트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낮은 누진세율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기억이 안 나. 잘 정리해 주세요.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자, 54페이지 잠깐 갔다 올까요? 54쪽 기억이 안 나니까. 54쪽 제일 밑에 별장 몇 프로로 과세한다? 4%. 그리고 제일 밑에 별장 외 주택은 0.1에서 0.4 4단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확인만 하라고요. 자, 다시 앞으로 오죠. 확인 끝났어요. 집중 안 하면 못 쫓아와요. 멍 때리지 마세요. 찾았어요? 찾았네. 간신히 찾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배짜리가 끝났다. 자, 33쪽 오른쪽 이번에는 2배짜리. 2배. 자, 2배는 몇 프로다? 4%. 그래서 제목만 알아주면 돼.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이에요. 1번도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은 수도권을 얘기하죠. 서울, 경기, 인천. 자, 그 다음 과밀억제권에서 뭐를 신축, 증축했다? 본점 주사무소. 그럼 영리법인일 때는 본점이란 용어를 쓰고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그러니까 지점 이런 건 중과하네요. 그럼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어떻게 중과한다? 사채의 절반. 표준 세율의 2배를 더해요. 2배는 몇 프로와 똑같다? 4%. 그러니까
그리고 3번 어떨 때, 짓거나 늘렸을 때, 신중축할 때. 그래서 승계는 중과 안 한다고요. 본 점수가 그, 좀 그만 먹어, 그만. 어? 물 같은 거 많이 들어요. 그러나 과자 부스러기나 이런 빵 쪼가리 먹으면 안 좋아요. 그죠? 졸려. 물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 과밀역 채권이죠? 수도권, 공장 신증설. 이것도 어떨 때? 단 2번, 무슨 공장은 중과를 안 한다? 도시형 공장. 그리고 사업용 과세 물건은 5년까지만 중과하는데, 뭐를?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증설. 중요한 거는 신증설만 중과한다는 뜻이에요. 이 과밀역 채권은 수도권이죠? 두 가지가 있어. 본점 주사무소.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장 신증설 원시죠? 짓거나 늘렸을 때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두 배를 더한다. 사채의 절반. 이에는 옛날에 뭐를 중과했던 지문이다? 취득세를. 그럼 옛날에 어떻게 해서? 취득세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해해라. 어떻게 중과했다? 표준세율의 3배. 취득세만. 옛날에는 등록세라 그랬지? 등록세는 중과를 안 했다. 무슨 세율로 과세했다? 표준세율. 그래서 10년까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신축했다. 옛날 취득세는 2%. 그럼 3배는 몇 프로야? 6%. 옛날 등록세는 0.8.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고요. 그래서 11년 1월부터는 합쳤지? 합쳐. 합쳐서 몇 프로가 된다? 6.8. 그래서 6.8이 이거야. 6.8이. 그래서 어떻게? 표준세율의 사채의 절반. 2배. 그럼 표준세율 합쳐야지? 2.8에 2배니까 몇 프로야? 4%? 그럼 똑같잖아? 합친 거야, 합친 거. 옛날에 취득사항. 아, 따로따로 했잖아. 6%, 6% 0.8.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합쳐서 6.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더해야죠? 2배. 이해 안 되면 외워요. 알아들었나요? 몸으로. 아, 과밀역 채권은 2배, 사채는 4배. 그다음 뭐를 중과한다? 사업용 과세 물건 4가지를 중과해요. 출제되면 3번을 물어봐. 토지, 주택, 토지 건물에 하나여 중과한다. 땡. 취득할 때는 제조활동 하려면 기계장비가 있어야죠. 영업활동 하려면 차량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중과세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5년. 5년이 지나면 중과할 수 없어요. 신증설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차량 등을 취득해야 돼? 5년 이내. 자, 그 다음 4번은 공장의 범위. 자, 신설. 자, 신설은 5빵빵 이상이에요. 5빵빵 이상 공장의 범위. 신설이 5빵빵이야, 이거. 단, 500. 신설이 500이라고요. 근데 그 위에 3번 보면 증설 나와 있지? 증설은 20% 이상 늘리거나 또는 뭐다? 연면적을 330 초과해서 늘렸을 때다. 이게 증설이야. 그럼 신설은 뭐다? 500 이상. 증설은 둘 중에 하나. 500 찾았어요? 그러나 이런 복지후생시설 무기고 탄약고는 옷빵빵 따질 때 제외한다고요. 이런 거는 중과하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 5번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하나며 원시만 승계는 중과 안 해요. 그래서 포괄적 승계나 업종 변경은 공장 수가 그대로지? 이런 거는 중과 안 한다. 그리고 서울 외이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합니다. 가장 과밀역 채권 서울 외이 지역에서
서울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한다? 중과한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에서 공장 이전은 중과 안 해. 수원에서 수원 중과 안 해요. 수원에서 안양 중과를 안 한다. 그러나 수원에서 서울로는 중과한다. 자,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중요한 거는 뭐다?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두 배를 합한다. 두 배. 사치의 절반. 단 도시형 업종은 중과 안 해요. 도시에 꼭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자, 밑에는 지금 필요 없고요. 자, 밑에 보면 기본 통칙 나왔잖아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번만 알면 돼. 자, 1번이 뭐다? 도시형 공장을 영유하다가 본점 사무실로 뭐였다? 중축. 지점이 아니라 본점. 짓거나 늘렸을 때 중과해야지. 자, 그 다음 2번은 본점이잖아. 사무 전용 주차 타워를 신중축했다. 포인트가 뭐다? 본점 신축축. 중과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자, 그 다음 2번. 중과세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병실. 병원을, 이게 도시형 업종이야. 병원은 있어야지. 이런 거 중과하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 내려와서 시장이 있어야죠. 백화점이 있어야죠. 이런 거는 중과 안 한다. 도시형 업종이라고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34쪽. 자, 지금 뭐 배웠어요? 복잡하게 배웠는데 출발이 뭐다? 과밀억제권은 두 배를 더해요. 제목만 보자. 두 배. 자, 그 다음 넘기면 이번에는 어떻게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빼는 거야,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출발이 뭐다? 대도시. 대도시야, 대도. 여기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의 대도시예요. 지방대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과밀억제권의 대도시다. 그럼 이쪽은 뭐다? 왜 대도시라고 표시했다? 이거는 옛날 법을 이해해야 돼. 옛날에 이거는 뭐다? 취득세는 중과를 안 해. 중과를 안 했다는 얘기는 표준세율로 과세. 그럼 옛날에 뭐만 중과했다는 거야? 등록세. 그래서 등록세니까 수수료 성격의 조세죠? 등기만 중과하는 지문이 대도시. 이거는 취득만 중과하는 지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중과했다? 표준 세율의 3배.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잖아. 대도시, 대도시 두 가지가 있죠? 다 중과해요. 이거는 등기니까. 그래서 대도시. 자, 대도시 나와 있죠. 단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대도시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법인이 설립, 지점, 외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 다 중과한다고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아, 법인도, 법인의 설립은 본점을 얘기해요. 지점도 중과하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전입도 다 중과한다. 이유는 등기사항이니까. 그래서 대도시에서 법인이 등기할 때는 세 가지를 중과한다. 본점 설립, 지점 설치, 그 다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다 중과한다. 왜? 등기사항이니까. 단 역시 도시형 업종, 중과 제어업종은 중과 안 해요. 이거 도시형 업종은 중과 안 한다. 자, 다음 공장도 나왔다. 대도시. 신증설. 또 신증설 나왔죠? 대도시 신증설. 뭐만 중과한다?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알아야 돼? 대도시,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옛날 등기사항. 등기사항이니까 수수료 성격의 조세. 어떻게 중과한다? 어떻게? 표준. 세율의 몇 배? 세 배. 세 배에서 몇 배를 빼라? 두 배를 빼라. 두 배는 몇 프로를 뺀다? 4%. 왜 두 배를 빼? 종전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므로. 자, 그럼 봐봐요.
표준세율 몇 프로야? 2%. 예를 들어서 신축했다. 신축. 그럼 신축하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이거? 0.8. 그럼 3배는 몇 프로야? 2.4. 이렇게 10년까지는 따로따로 했지? 11년 1월부터는 합쳐야 돼. 합쳐서 몇 프로를 만들어야 돼? 4.4. 이게 4.4야. 자, 표준세율 합쳐야지? 몇 프로? 2.8. 그럼 곱하기 3배, 8.4. 그럼 4.4가 되려면 4%를 빼야 돼. 그래야 똑같이 되잖아요. 빼는 거야, 빼는 거. 그, 이거는 대도시 보고, 암기하는 거요, 대도시 보고. 그럼 유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유상. 이거는 등기니까 원시든 유상이든 한테 취득세가 몇 프로야? 2%. 등록세가 몇 프로야? 2%. 그럼 2%에 3배니까 몇 프로가 돼요? 6%. 유상일 때는 2%, 6%. 8%지? 그럼 8%를 만들어야지.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4%. 그럼 4, 3, 10이니까 12%. 그럼 8%가 되려면 이거 2%, 6%니까 합쳐서 8%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12%에서 8%가 되려면 4를 빼야 돼요. 그래도 똑같이 만들려니까 출발을 어떻게 해야 돼?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그래야 종전과 똑같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과밀억제권과 대도시가 중복됐어. 중과세가 동시에 중복됐다. 뭐가? 중과세가 중복됐죠? 과밀억제권은 어떻게? 취득세를 중과했잖아. 이거는 등록세를 중과하는 거지? 중복됐잖아. 그럼 중복되면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 동시에? 그럼 중복되면 이거를 합쳐버리는 거야. 합쳐버려. 어떻게?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가 중복되면 이거 몇 프로야? 6%. 이거 몇 프로야? 이거 6%잖아. 2, 3은 6. 이거 0.8에 3배니까 몇 프로예요? 2.4. 그럼 8.4로 만들어야지? 그럼 이게 8.4잖아. 2.8. 8.4. 똑같죠? 아, 중과세는 합치는 거야. 이렇게 이거랑 6%와 2.4를 합쳐서 8.4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도 골치 안 아파. 과밀억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면 돼요. 알아들었나요? 따로따로 물어 따로. 그리고 합쳐. 합칠 때는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로 끝난다고요. 자, 그래서 밑에 당구장 나왔네. 당구장. 자, 밑줄 그어. 과밀억제권, 엔드, 대도시. 대도 동시에 적용될 때는 합쳐야죠? 어떻게 합쳐? 표준세율의 3배. 시험은 분수로 안 나와요. 아, 저 배로 안 나와. 다 맞히니까.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몇 배? 3배. 그래서 세법에서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제목 보고 암기하자. 알았죠? 중과세율이 동시에 중복세 들 때는 합치세요.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로 이렇게 합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대표로 암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과거법을 비교하면서 설명해서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참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죠? 공부하기 힘들어. 여기 대전하고 세종하고 뭐다 그 저 트램 그거 저 차 그거 좀 개통했나요? 그 BRT 차 그거 다녀? 그거 다니는 역 주변은 집값이 뛰었다며 또. 그 대전도 그런 데 이사를 가야 돼. 알아들었나요? 막 1억, 2억 뛰어요, 역 옆에는.
안 듣겠다 이거지. 자, 그럼 중과 끝나서 자, 사치 4배, 과밀억제권 2배, 대도시는 3배에서 2배를 뺀다. 중복됐을 때는 합친다. 표준세율의 3배 이렇게. 단 중과 제외업종, 도시형업종은 중과를 안 해요. 자, 그 다음 알아야 될 거는 7번 어디가 또?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다 죽을 거야. 근데 급하면은 받아야 되죠, 그죠? 자, 몇 페이지로 간다? 34쪽. 자, 이번에는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별 딱 붙여요. 딱 붙이라고요. 자, 5, 6월 달은 뭐다?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달이에요. 정리하는 달. 자, 특례세율 찾았어요? 자, 특례세율은 두 가지가 있다. 7번, 8번.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왜 빼? 2% 빼는 거. 2% 납부한 거니까. 한쪽만 과세하는 거야. 토탈 몇 개가 있다? 7개. 7개는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예요. 2%를 뺀다는 거는 뭐라? 등기만 하라.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그럼 1번 무슨 등기? 환매 등기? 개인 간의 환매죠? 환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했잖아. 형식적.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률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합니다. 개인 간의 환매라고요. 매도자, 매수자. 2% 빼고. 자, 상속. 뭘 받았어?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받았지? 그리고 포인트는 감면 대상 농지. 농민이 받았을 때는 2% 빼라. 앞에서. 앞에서 2% 낸 거니까. 이럴 때는 2% 빼는 거예요. 자, 3번도 법인의 합병. 형식적이지? 합병하면 등기만 하는 거야. 왜? 그 전에 2% 냈으니까. 합병 법인 명의로 등기만 하라. 이럴 때 취득세 납부 2% 빼고. 자, 4번 공유 합의 나왔다. 5대5를 얘기해요. 단순 분할. 2% 빼라.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단, 과로.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지분이 4대6이다. 그럼 2% 또 내야 돼요. 단순 분할 5대5. 자, 그 다음 5번은 별 딱 붙이고. 건축물의 이전. 이전도 어떻게 한다? 등기는 다시 하라. 등기는 다시 하라. 2% 빼고 그대로 옮긴 거라고요. 다만 이전한 건축물 가액을 종전 건축물 초과할 때는 무조건 2% 또 내는 거야. 합쳐서. 이거는 종전 가액 건축물 가액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옮겼더라도 이전 날 때는 취득세를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어떻게?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자, 민법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제83조가 뭐야? 이혼등. 이혼등에서 재산분할이잖아. 2% 빼고 등기만 하세요. 왜 2% 빼? 이혼 전에 2% 납부했으니까. 그 친구 중에 이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여성들이 있어요? 많아? 그러니까 말로만 떠든다. 이혼한다. 절대 거의 이혼 안 해요. 이혼하고 하는 사람은요 조용히 이혼해요. 해놓고 만나서 이혼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많다고. 자, 그 다음 그 밖에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지막이 뭐다? 임목. 자, 벌채하여 원목 생산을 위해서 옛날에 2% 냈어요. 냈기 때문에 2% 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 2번 그리고 3번이에요. 3번 3번이 아니라 1번, 2번하고 5번. 요거, 요 정도. 2% 빼. 왜 2% 빼? 2% 납부한 거. 토탈 몇 개? 7개. 앞대가리 따면 어떻게 된다?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어? 2% 부족해서 빼고. 그래서 이혼할 때 뭐도 아팠다?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다. 7개가 딱 정리돼야 돼요. 특히 2번 조심해야 돼요. 상속. 원래 상속은 2.8, 2.3이죠. 이럴 때 무주택자가 받거나. 알아들었나요?
농민이 받았을 때는 이를 빼라. 자, 그 다음 오른쪽은 이제 몇 프로? 2%. 무슨 취득을 얘기한다? 간주취득. 그래서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과세를 못해요. 그래서 2% 빼는 거와 2% 적용하는 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간주취득 몇 개? 1번, 2번, 3번을 묶어요. 이게 간주취득이야. 2%만 개수. 그 다음 2번 종류변경, 지목변경, 가액증가. 3번 과점주주. 2%만 낸다고요. 소유권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1번 별 딱 붙이고 개수는 조심해야 돼. 개수. 개수는 가액증가가 2%예요. 취득으로 본다. 2%. 그러나 주의하자. 면적 증가는 2%가 아니라 2.8. 원시로 봐요. 총총. 그다음 1번에 뭐라고 나왔어? 가액 증 면적 증가는 제외. 중축 개수, 개축 개수. 건축물 포인트가 뭐다? 면적 증가. 면적 증가는 2.8로 가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세율 몇 프로? 2.8이. 그럼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2%짜리. 자, 2번은 기억나죠?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과세 안 해요. 등기는 무슨 세금 내? 등록면허세를 내죠. 소유권이 아니니까. 과점주주도 2%. 주식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그거 다 2%짜리야. 4번 밑줄 그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는 수입하는 자가 2%네.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과세 안 하는 거요. 자, 그 다음 대여업자도 2%. 그 다음 4번. 뭐 이런 거.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다. 2%만 낸다. 7번도 다 2%짜리야. 레저 시설. 중요한 거는 니은 디귿이요. 7번에. 니은 디귿. 무덤. 묘지죠? 이 취득세는 몇 프로? 2%. 그러나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과세를 안 합니다. 무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취득세는 2%만 내. 그 다음 등기할 때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를 내야 등록면허세는. 무덤 찾았어요? 묘지. 그 다음 디귿 1년 초과하여 임시건축물 2%만 내는 거예요. 등기는 과세 안 해. 임시니까. 그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비과세예요. 초과하면 2%. 아니하면 비과세. 초과하여. 그리고 탈리을.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야. 이런 거는 다 2%만 낸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왼쪽이 중요하죠. 7개. 2% 빼고 왼쪽. 딱 7개잖아. 오른쪽은 뒤지게 많잖아. 그럼 간주취득과 7번의 니은 디귿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7번의 니은 디귿은 2% 적용하는 거. 왼쪽은 뭐다? 2% 빼는 거.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잘 돼야 될 텐데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이번에 합격하지 않겠어요? 벌써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 그리고 공부할 때는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이 급하지 않고, 그죠? 그런 분들이 거의 한 번에부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면 무조건 붙습니다. 자, 9번. 취득세 세율의 적용. 이거는 중과세율 적용이야. 1번만 딱 별 붙여. 1번. 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 후 몇 년 이내. 포인트가 5년. 왜 5년이야? 제척기간. 중과세도 제척기간이 5년이요.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이 뭐가 됐다? 중과물건이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추징한다. 추가 징수합니다. 5년 이내. 여기서 이거를 분석을 잘해야 돼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했다. 그럼 원칙은 무슨 세율로 취득세를 낼까요? 무슨 세율? 표준세율. 이렇게 납부했죠? 이게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뭐다? 중과 물건이 됐다.
두 배짜리가 됐다, 네 배짜리가 됐다, 두 배에서 세 배를 뺀다. 그럴 때는 중과세 물건이 되면 추가 징수한다. 추징. 잘 들어요. 뭐를 추징할까요? 토지, 건축물 전체를 둘다 추징해요. 5년 이내. 왜? 채척 기간에 들어 있으므로 둘다 추징한다고요. 그러나 5년 지나서 할 수도 있죠. 5년 지나서 중축 등으로 중과 물건이 될 때는 땅은 과세를 못해. 증가되는 건축물. 그래서 1번이 추징한다. 뭐와 뭐를? 토지, 건축물을 전체를 추징한다는 뜻이에요. 5년 이내니까. 이게 숨어 있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포인트가 중축, 개축, 이런 거 됐잖아요. 그래서 역시 중과 물건이 되면 화살표 증가되는 건축물만, 중과되는 건축물만 추징한다는 뜻이에요. 뒤에는 필요 없고. 왜? 5년 지나서, 그럼 토지는 납세할 의무가 소멸돼. 5년 지나서 한 거에 법조문이 1번이 5년 이내니까 2번은 5년 경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전체가 아니라 증가되는 건축물만. 땅은 과세를 못한다. 이유는? 세척기간이 지났으므로. 5년 지나서 중축했잖아요. 그래서 증가되는 건축물 포인트가 1번은 토지건축물 전체, 2번은 증가되는 것만. 자, 넘어가 볼까요? 36페이지. 넘어왔어요? 자, 두 번째 줄 봐요. 3번에. 자, 두 번째 줄.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자가 같다 다르다. 다를 때. 다를 때는 누구에게 중과세를 한다? 화살표.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걸로 본다. 절대 신증설자 하면 안 돼요. 이 신증설자는 세입자야. 항상 세금은 부동산 주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별 하나 딱 붙이고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등 증설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 이내야 경과야. 경과. 그럴 때는 제외. 중과를 안 해요. 5년 이내만 중과한다고요. 제외. 표준 세율로 간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5번만 알면 돼. 5번. 5번만 알면 돼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 세율이 해당할 때는 낮은 걸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 이렇게 동일한 과세 물건이 두개 이상 중복될 때는 높은 세율로 다시 추징하게 되는 거예요. 추징을 높은 세율.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가장 중요한 뭐 끝났다. 표준 세율과 중과 세율과 특례 세율 끝났죠? 자, 뭐를 비교해야 돼요, 이제? 등록 면허세. 자, 취득세 소유권은 이렇게 표준 세율로 갔죠? 이게 표준 세율이잖아. 그럼 등록 면허세도 나와요. 2010년까지 몇 프로 납부한 거야? 몇 프로 납부한 거? 자, 유상은, 농지는 3%지. 외에는 4%.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이해가 나와. 2010년까지 몇 프로 납부하고, 2% 납부하고, 등기 안한 거를 11년 1월부터 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자, 10년까지. 여기 봐. 그러면 등기를 늦게 한 거지? 혜택했잖아. 등록면허세는 불이익을 줘. 어떻게? 여러 개 나왔을 때는 큰 녀석의 1을 빼.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유상. 자, 상속도 큰 녀석 이거지?
2를 빼고 몇 프로? 0.8. 그 다음 증여도 큰 녀석에 3.5지 2를 빼니까 1.5. 그 다음 원신은 뭐다? 0.8. 이렇게 소유권. 이게 뭐다? 미 등기 부동산.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요. 네 가지. 반드시 취득세 표준세율과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비교해야 돼요. 자, 일단은 43페이지 한번 가보자고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43쪽 소유권 4개. 43쪽 소유권 나와있죠. 왜 나와서? 미등기 부동산. 10년까지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또 취득세를 내면 2%가 중복됐잖아. 네. 자,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 1을 뺀 거예요. 0.8. 유상은 큰 녀석 4에서 1을 빼니까 2%. 그 다음 상속은 2.8에서 1을 빼니까 0.8. 상속 외에 무상은 증여지 3.5에서 1을 빼니까 1.5. 결국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빼라. 왜? 납부한 거니까. 그래서 종전에 등록세 세율로 과세하라. 2% 빼. 왜? 2% 납부한 거예요. 10년까지. 그리고 나머지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닌 거는 다 몇 프로야? 세율이 0.2. 다 0.2야. 나머지는 지상권, 가등기, 지역권, 전세권 다 0.2라고요. 그리고 밑에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얼마씩 거더라? 6,000원. 등록면허세 이거 표준세율이에요.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변경등기 등등등은 건당 얼마다? 6,000원.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 제일 밑에 별 3개 여기 보세요. 자, 취득세는 1%. 옛날엔 2%였지? 2%짜리도 있어. 딱 7억 5천은 2%야. 7억 5천까지는 옛날과 똑같아. 7억 5천 밑으로 나올 때는 옛날보다 적게 나와. 7억 5천이 넘어갈 때는 옛날보다 많이 나와. 그럼 이런 거는 2% 못 빼잖아. 이런 건 2% 못 빼잖아. 이거는 옛날 법하고 관련이 없다. 나머지는 다 2%가 넘어가니까 2% 빼잖아. 2% 못 빼니까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해당 세율에 몇 프로를 곱한? 50%를 빼니 아니야? 곱한. 밑에 3번째.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뭐일 때? 주택 유상일 때. 주택 유상일 때를 얘기해요. 그럼 1%짜리는 몇 프로만 적용하라? 절반. 0.5%. 50%를 곱한. 그리고 3%짜리는 몇 프로만 적용하라? 1.5. 절반만 적용하라. 옛날에 일부를 냈기 때문에. 이건 2%를 못 빼는 것도 있으므로 과거법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포인트가 뭐다? 주택. 50%를 곱한 원인을 물어볼 때는 유상 표준세율. 자, 그 다음 넘겨봐요. 중과세. 자, 중과세. 자, 중과세 나왔잖아. 등록면허세 중과세도 1번, 2번 대도시야. 그래서 법인이 대도시에서 자본금 등기하는 거예요. 다 중과한다. 대도시는 등기사항이니까. 그래서 대도시는 어떻게 중과한다? 박스 몇 배? 3배. 해당 부동산 법인 등기 이게 표준세율이야. 3배. 그러니까 3배로 끝나는 거야. 시험은 분수로 나오지? 3배. 100분의 300. 단 항상 중과세는 밑에 당구장 중과 제외업종 미출고 이런 업종은 도시형 업종이죠. 중과를 안 한다. 어떤 게 도시형 업종이야? 도시형 업종이 수없이 많아요. 알아들었나요? 대표적으로 뭐 은행업, 뭐 금융업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느낌으로 첨단산업 옆에 저거 도시형 업종 금융업
금융업, 그 다음 은행업, 은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은행이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할 때는 중간에요. 금융업, 첨단 산업업종, 이런 것들. 그래서 중과 제외업종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뭐까지 배웠어요?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소유권 취득세 큰 녀석에서 1을 뺀다. 단 주택은 1을 뺄 수가 없죠. 50%를 곱한다. 나머지는 전부 몇 프로다? 소유권이 아닌 건 0.2%. 말소 등기는 건당 6천원. 그리고 등록면허세 세율은 몇 배다? 3배. 단 도시영업종은 중과를 안 한다. 그래서 5, 6월 달은 기본적인 거는 비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취득세 표준세율, 중과세율,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중과세율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한 장짜리로 딱 정리되어 있네.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한 장짜리로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왼쪽에 1페이지. 딱 한 장짜리로 정리되어 있어요. 자, 표준세율 왼쪽. 취득세. 이거 2주 동안 수없이 봤죠? 그죠? 세법원이 한 장이 정리되어야 돼. 다른 학원들은 이거 100번을 봤더라고요. 그죠? 거의 다 알아. 안 배운 거 빼고. 다 정리 끝났어. 여러분들은 상태가 어떨지 모르네. 자, 표준세율. 항상 탄력세율 50%예요. 유상, 상속, 증여, 원시, 공유가 나왔네. 화살표. 유상은 4%, 농지는 3%, 상속은 38%. 근데 유상 아래 네모에 뭐 적혀 있나요? 4주택 이상은 유상도 4%야. 네모 적을 때 있잖아요. 4주택 이상은 4%가요. 그 다음 증여는 3.5, 2.8, 원시 2.8, 공유 2.8. 다음 주택 나왔죠? 6억까지는 1%, 9억 초과 3%,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야 1에서 3%. 단 등록면허세는 4가지가 나왔고 2% 뺀 거. 등이 등록면허세예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밑에 소유권 이외는 다 0.2%, 천분의 둘. 과로가 뭐다? 과세표준을 조심하라는 뜻이죠.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천분의 둘.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의 천분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고. 자, 그 다음 왼쪽으로 다시 나와요. 자, 특례세율 나와 있죠? 2% 빼는 거. 몇 개? 7개. 한 7개 나왔잖아. 적혀 있죠?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임목. 2% 빼는 거. 그리고 2%만 과세하는 거는 간주취득. 무덤. 임시일 초과 뭐예요? 임시건축물 1년 초과하는 거. 이게 한 장짜리가 안 되면 이번 시험장에 가서 세법 5개 맞아요. 5개 맞는다고. 평균이 5개. 4개에 5개 맞춰서 2차가 불안하게 됩니다. 자, 그럼 2%짜리는 무덤 임시일 초과 뭐다? 약자잖아. 임시건축물 1년 초과하는 거. 딱 정리돼서. 자, 그 다음 중과세율. 3번. 같은 주택물건에 둘 이상 세율이 나갈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그럼 사치는 몇 배를 더한다? 4배. 그럼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5개죠? 별걸 고고고. 단, 고급주택에서 6억 초과를 안 따지는 거는 엘리베이터다, 에스컬레이터다. 에스컬레이터는 6억 안 따져요. 자, 과가 과밀억제권. 대가 대도시죠? 제목 보고 암기하자. 두 배를 더한다. 사치의 절반. 그 다음 대가 뭐다? 대도시. 대도시는 출발이 3배에서 두 배를 뺀다. 표준세율에 3배에서 두 배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과 플러스 대 동시에 중과 세가 중복되면 합쳐야지.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 자, 취득세 위주로 공부하고 옆에 박스는 필수예요. 이번 시험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이라고요. 솔직히 이거 2주 동안 10분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부득이하게 못 보면 학원에 일찍 나와서 보더라고. 30분 일찍 나와서 과거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어떤 형태든 이거는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봐주셔야 된다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